오늘 할 주제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당연히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식신이에요. 식신. 자, 식신의 뜻, 의미, 그리고 식신이 하는 역할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식신의 역할은 가장 큰 거는 출력이죠. 출력. 출력이란 말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 내 무의식에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은 출력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입력이 되어서 소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할 때 수박 겉핥기로 머리로만 아는 거랑 그게 몸에 체득이 되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달라요. 몸으로 체득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요. 응용이 너무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까먹었다고 한들 나중에 다시 그 내용을 보면은 머릿속에서 확 살아나요. 근데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암기식으로 외웠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나랑 그 공부의 학술적인 내용이랑 일체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까먹으면은 다시 그걸 살리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에 뭐 세무사라던가 회계사라던가 뭐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 혹은 이제 자기 영역에서, 자기 업무에서, 자기 직업을 오래 하신 분들, 처음에 그 직업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시 패스하고 변호사로 처음 법정에 설때 얼마나 떨리고 힘들어요. 근데 한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이 돼서요. 체득이 돼서 너무 쉬워진단 말이에요. 익숙해지고. 그렇게 체화하는 거죠. 식신의 가장 큰 능력은 처음부터 체화를 하고 들어가요.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래서, 식신이 잘 발달한 사람, 여기서 식신이 잘 발달했다는 것은 식신이 일간을 잘 끌어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오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공부한 그 경지에서 이 식신이 뭔가 일간을 잘 끌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속적으로 흐름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식신 하나 때문에 전교 1등까지 할수 있어요. 최상위 클래스를 갈수 있어요. 식신 하나만 있어도. 그래서, 식신의 역할은 체화하는 공부가 되는 거고요. 내가 그 내용을 완전히 습득하고 이해하는 경지의 공부가 됩니다. 대신에 이제 내가 체화하지 못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안 되겠죠. 그리고 식신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요.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할 수 있어요. 남들이 시키기 이전에 내가 알아서 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식신한테는 공부해라고 압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신이 있는 자녀가 있다 이러면은 공부하라고 압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정말로 일간을 잘 끌어내고 있는 식신이라면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스트레스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식신은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아요. 왜냐면 공부 자체가 즐거운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 만약에 식신이 일간을 잘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은, 공부하는 식신은 아닌 거죠, 그게. 자, 근데 식신을 잘 끌어내기 위한 조건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는 비견이나 겁제로 일간이 강해지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주가 신약한데 식신의 설기가 지나치다 이러면요. 2% 부족한 사주가 돼요. 일간이 신약한 것 때문에 식신으로 끌어내주는 게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약한 거죠. 그러면 그 사주를 보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얘는 공부를 노력을 하면 공부는 하는 애인데 2% 부족합니다. 아,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성적이 올라갈 텐데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은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 말이 그 말이라고. 얘가 조금만 더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 조금만 안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2% 이상을 더 하는 그 운은 지지로 비견 겁제가 들어와서, 특히 비견이 들어와야겠죠? 일간이 강해지는 때, 혹은 인성으로 들어와도 강해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성은 식신을 건드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식신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일간에 힘을 주는 인성이 겨우에 그런 운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는 성적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오르지 않아요, 학생들은. 정말로 제대로 운을 만나면요. 이렇게 가다가 한 번에 확 올라가요. 이렇게 천천히 등수가 올라간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하고 트이는 운을 만나게 되면 한 방에 올라갑니다. 전교에서 꼴찌 하다가 한 번에 막 전교 100등 안으로 훅 들어가고 그래요. 운을 잘 만난 경우, 공부에 눈이 트이는 경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신이 근기가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재성으로 설기하는 능력이 있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식신이 공부하는 방법은 성취를 하는 거예요. 성취. 성취를 하는 거니까 내가 문제를 풀고 우리가 채점을 하잖아요. 동그라미 X 해가면서 그 동그라미가 쳐질 때마다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식신생제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한테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심리적인 보상이 됐든 간에 아니 물질적인 보상이 됐든 간에
어떠한 형태라도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체감해야 식신생제들은 공부를 할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뭔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면은 식신생제가 되는 명들은 금방 다른 거에 흥미를 느껴서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죠. 게임을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취를 맛볼 수 있어요. 불과 20분 안에. 뭐 롤을 하든 오버워치를 하든 요즘에 유행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해요. 그 게임 한 경기 20분 정도 혹은 40분 길어봤자 그 정도 20분 내지 40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안에서요 하이라이트 만들어지고요 최고가 될수 있고요 칭찬도 들을 수 있고요 히로 온갖 히로의 락을 그 짧은 시간 내에 다 겪어요. 얼마나 큰 성취감을 느끼겠어요. 이 경기에 내가 MVP가 됐어. 공부를 하는 거는 몇날 며칠을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해도 성취가 힘든데 게임은 성취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훅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식신생제 하는 명들의 공부 방법이죠. 성취를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중심이 되어 있는 특히 식신으로 설계하는 그런 명의 팔자다. 내 자녀가 그러면은 그에 적절한 보상을 주어줘야 됩니다. 식신을 잘 쓰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근데 식신이 일간을 잘 설계해내지 못한다 이러면은 공부하는 식신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큰 것은 식신은 어쨌든 자기가 주도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누가 공부 방법을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정말 공부하는 식신이라면 내가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무제이거나 무제면은 그냥 그 공부에 취미를 어떻게든 들이셔야 돼요. 체득하는 걸로 이제 성취를 하는 거니까 공부에 이제 시간 투자를 하고 그 공부가 빨리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식신은 그냥 나만의 공부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식신은 어쨌든 자기 주도하는 거고 체득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공부를 끌고 갈수 있어요. 상관도 일간을 똑같이 설계하고요. 자기의 에너지를 출력을 하는 건데 상관도 식신처럼 체득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상관들은 압박이라던가 자극이 필요해요. 압박보다는 공부를 하기 위한 자극이 필요해요. 식신은 그런 자극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상관들은 반드시 자극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상관들은 오히려 조용한, 평온한 집에서 공부하는 것은 잘안 됩니다. 왜? 자극이 안 되잖아요. 자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극을 해줘야겠죠. 자, 첫 번째 자극은 시끄러운 데서 더 잘해요, 상관들은. 그래서 상관들이 공부하는 방법은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카페에서 소음들을 이렇게 소음 공해잖아요. 남들이 보면. 근데 상관들은 오히려 약간 시끌시끌하고 북적북적하고 소음이 있는 화이트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공부가 더잘 돼요. 집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독서실 같은 데 가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다 자극적인 요소예요. 남들 공부하는 거 보면 나도 뭔가 승부욕이 발동이 되고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하는 모습에 또 심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관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자기 모습에 심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서 독서실 가는 것만으로도 뭔가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상관들은.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약간 포장되어 있는 공부. 상관은 자칫 잘못하면은 공부를 포장할 수 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도 어떤 거예요?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척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실제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상관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에 더 신경 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상관이 수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어요. 수는 오랫동안 유지하는 힘이기도 하고 보여지지 않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분들은 그러한 자극이 필요하고요. 오히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거, 신선한 새로운 환경에서 하는 거. 그래서 카페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분들은 다 상관들이에요. 거기에 친구들하고 꼭 몰려다니죠. 비겁까지 보면은 친구들하고 몰려다녀요. 자, 그러면은 상관이 공부를 진짜로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포장을 하지 않고. 그게 뭐냐면은 친구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은 자기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려면 내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가르쳐 주다가 실력이 확 느는 게 상관들이에요. 만약에 내 자녀가 상관이 있다 그러면요, 그 공부하라고 그냥 얘기할 게 아니라 친구들 다 불러서 집에서 공부하라 하거나 돈 쥐어주면서 독서실 같이 가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신나가지고 돈 쓰면서 애들 막 가르쳐 주면서 자기 실력이 확 늘어버려요. 그래서 상관은 끊임없는 경쟁의식을 심어주고요. 공부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맹모삼천지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환경적인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유형 중에 하나가 상관입니다. 유튜브 펼쳐놓고 공부하는 브이로그 같은 거 많잖아요. 공부 유튜버들. 대부분 다 상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무식상이더라도 일정 부분 상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상관이 고득점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르치는 거예요. 남들을 가르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어쨌든 출력을 해야 되니까 백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뭔가를 공부했으면은 그 내용을 백지에다가 쓰라고 하세요. 백지에다가. 그러면은 공부가 늘 수밖에 없어요. 식상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명리 공부라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백지 노트를 펼쳐놓고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러면요, 저절로 늘어요. 제가 언제 가장 실력이 많이 늘었냐, 명리하는 게. 강의하면서 엄청나게 늘었어요. 엄청나게. 내가 알고 있는 건데요? 이게 출력이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걸 제대로 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를 못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체화가 안 됐거나 표현을 못 하거나. 근데 대체로 체화가 안된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체화가 되면요,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식상에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가르쳐 주듯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글이 됐든 말이 됐든. 상관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함께 있으면요, 거기에 동조돼서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강의를 시작하면서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긴가민가하게 보였던 것들, 흐릿하게 보였던 것들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실력이 늘었다는 표현보다는 해상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력이 0.1이었는데 1.0까지 올라왔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되게 막연했던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도 하고요.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생겼죠. 해상력이 높아졌습니다. 식신상관이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상관들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식신들은 자기가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형태의 공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상들은 공부하라고 압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공부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기 시작하면요, 알아서 하는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관격인데 독서실에서만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예. 집에서는 안 되죠. 예. 상관들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누가 놀, 야, 놀자! 이러고 누가 오면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관들은 특히 어쨌든 조심해야 될게 보여지기 위한 공부가 너무 많아요. 보여지기 위한 공부. 숙제를 왜 하라고 학교에서 내주겠어요? 그걸 이해하라고, 이해하고 습득하라고 내주는 건데, 문제만 빨리빨리 풀면 되는 거예요. 문제만. 그래놓고 자기는 공부, 오늘 할 공부 끝냈대. 그게 무슨 공부야? 그냥 숙제한 거랑, 숙제, 내가 할당량 주어진 걸 처리한 거지.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숙제를 많이 하고 문제를 풀어도 안 늘죠. 그래서, 체화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성. 재성을 이제 보죠. 재성은 식신하고 상관이라는 체화의 영역이라기보다는요. 특히 요즘 시험은 대체적으로 4지 내지 5지 선다잖아요. 보기가 몇 개가 주어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는요, 그 중에서 하나인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재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식신상관으로 식신상관이 풀이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재성은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정답을 찍는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성만 잘 발달해 있어도 찍어도 맞아요. 1번하고 5번하고 긴가민가 하다가 찍었는데 그게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사실. 찍는 게 실력이다, 뭐, 운도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어도 정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객관식 문제들을 푸는 입장에서는 정재가 상당히 유리하다. 자, 식신이라는 풀이 과정이 있을 거고, 정재라는 정답이 있는 거예요. 상관도 풀이 과정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스킬이고요. 색다른 식신의 정석으로 푼다 그러면요, 상관은 약간 편법으로 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에 좀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상관들이에요. 상관.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상관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더 인기가 많아요. 왜? 정답을 찍는 방법을, 그런 편법이나 스킬들을 아주 제대로 알려주거든요. 색다르게 알려주거든요. 식신은 정석대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수학의 정석은 상관하고 맞지 않아요. 수학의 정석은 식신하고 잘 맞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재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정재로 공부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요, 정재의 상태를 봐야 돼요. 정재가 있는데 쟁재가 심하다. 그러면 뭐예요? 정재라는 정답을 찍어놓고 쟁재가 됐으니까 고쳤더니 틀리더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쟁재가 심한 분들은요, 정답을 찍고 나서 고치지 마세요. 고치니까 틀리는 거예요. 맞는 답을 찍고 왜 고치냐고. 근데 쟁재가 되니까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죠.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검사를 했는데 검사에서 틀려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쟁재되신 분들은 조심해라. 예. 정답을 고쳤더니 틀리더라. 헷갈리게 만들고요. 잘못 찍을 확률이 큽니다. 자, 사죄 재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정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쟁제가 됐거나 제가 많으면요, 대부분 답을 고치는 것 때문에 틀려요. 자기 딴에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긴가민가 하다가 고쳤는데 틀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 고치는 게 훨씬 맞아요. 특히 정편제가 혼잡이 돼 있으면은 문제가 잘못됐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에 상관까지 봤다 이러면 뭐 틀림이 없죠. 아,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인데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잡인 사람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그 언어 영역, 국어. 여기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아니,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데. 자기, 내 입장에선 둘다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혼잡이 돼 있을 때는요, 관이 하나 있어주면 좋아요. 관이 딱 하나 있어서 재성을 설계해 준다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요, 그냥 미친 듯이 문제를 많이 풀면 되고, 그러니까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냥 문제 양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문제 양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 재성들은 거기에서 틀린 오답들만 따로 모아서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재성들은 실력이 금방 늘어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쟤들은 재극인을 한다는 거, 재극인을 하니까 뭐겠어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공부에서도 쉽지가 않다. 수용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 편제들. 편제들은 공부가 재미없으면 안 해요, 아예. 편제들은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편제가 있다 이러면 그 자녀랑 그 해당 학원 강사라든가 교육자가 뭔가 유머 코드라든가 그 수업을 주도하는 코드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재성들은 선생님 바를 좀 탄다. 선생님이 재미있게 알려주고 농담도 할줄 알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주도하는 선생님이면은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따라갈 수 있는데, 아, 이 선생님이 너무 재미없게 가르치는 거야. 내용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편제들은 공부 안 해요. 그래서 과목별로 편차가 심할 수 있어요, 편제들은. 어쨌든 간에 뭐 정제든 편제든 재성 혼잡이든 쟁제든 제가 중심인 공부 유형들은 대체적으로 문제 개수로 승부를 팔아. 첫 문제든 만 문제든 막 미친 듯이 풀게 하고요. 보통은 틀린 거또 틀리거든요, 사람은. 찍었는데 찍는 유형이 맨날 찍었던 것만 찍어요. 그래서 그 오답 노트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오답 노트를. 식신상관들은 풀이 과정을 이해하고 자기가 풀이 과정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재성들은 그 정답을 찍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거기에 가장 좋은 게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는 아무나 만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답 노트가 잘 맞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사주에 따라 다르다. 쟁제가 발달하면은 리스크가 커지죠. 정답을 안 찍을. 편제가 두개 있으면 틀림없이 재미있는 사람만 쫓아가야죠. 편제들은 기본적으로 항마제에 가깝고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걸 즐기려고 하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즐기지 못하는 공부라면은 거의 하지 않는 쪽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제밖에 없는데 제 영상을 보고 있다 이러면 제가 적어도 여러분들한테는 재미있게 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명리학 유튜버를 봤는데 따분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 보게 되죠. 재미가 없으니까. 정인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요. 다 골라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성, 정인이든 편인이든 인성이 있어야 공부를 한다는 건다 헛소리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50년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가 뭐냐? 주입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내가 체득하고 내가 체화하는 공부, 나의 실력과 소양, 인성을 갖추는 공부가 아니라 주입하는 공부라고요. 그러면 그 주입이 가장 잘 되는 유형들이 정인이에요, 정인. 정인들은 공부하고 습득하면서 딱히 의문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 가장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유형이 정인들이에요. 왜? 내가 가르치면은 반박 안 하고 질문 안 하고 그냥 이해하면서 습득하고 끄떡끄떡 하면서 받아들이거든요. 주입식이니까 뭐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입력된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정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아니 선생님들이라고 해야 돼? 선생들이라고 해야 돼. 선생들이 자기 정치관념을 그 주입을 시킬 거 아니에요. 몇몇 몰지각한 교육자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정인들은 그런 것도 수용을 해버려요. 내가 만약에 선생이고 나는 반일 감정 심해.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얘기하면 정인들은 그거를 수용해버려요. 그리고 그게 굳어버려서요, 나중에는 일본 놈들이 그냥 나쁜 놈들이에요. 바뀌지가 않아요. 식신상관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은 의문이 들면 질문도 하고요. 반박도 하고요. 내가 아니다 싶으면 쳐내요. 그래서 체화가 되는 거예요. 쳐내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정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공부한다를 인성으로 보는 건요, 상당히 잘못된 시각이에요. 무인성들이 공부 훨씬 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정인은. 새겨듣는 거고요. 머릿속으로 입력하는 게 정인이에요.
그래서 정의는 외우는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웠는데 그걸 응용하는 능력은 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인들을 보면요. 알고 있는 건 많아요. 왜? 외운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현대사 줄줄이 읊어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어떠어떤 사건을 만들었고, 외우기는 잘한다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비판의식이 없잖아요. 정인이니까. 내가 정인들은 비판을 하더라도요, 누군가를 통해서 배운 비판이에요. 내가 하는 비판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생각한 비판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인을 까는 것 같잖아요. 많은 명리하시는 분들이 정인이 공부라고 하니까 저는 반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인성들이 공부 실력이 늘어나는 때는 첫째는 비견 겁재 운, 두 번째는 식신상관을 보는 운에 공부가 폭발적으로 잘 됩니다. 왜? 식상이 들어오니까 외운 것들이 소화가 된 거예요. 혹은 비겁이 들어오니까 외운 것들이 소화가 된 거예요. 인성들은 반드시 체화하는 걸 1차적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이해할 때까지 계속 걸고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녀가 초등학생이다. 그러면은, 근데 정인이에요. 내 자녀가 정인인데 초등학생이다. 이러면요? 물어보세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뭘 가르쳤는지. 선생님한테 뭐 배웠어? 오늘 하고 물어보시라고요. 그래서 학부모인 여러분들이 다시 가르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정인입니다. 대신에 정인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것저것 골고루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정인은 정관이라는 국가와 연결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가 제시하는 시험,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수학 능력 시험은 국영수, 사탐, 과탐을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가장 적합하죠. 그래서 정인들은 자격화하는 게 중요한 자격증, 자격화, 국가, 공인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로 인한 혜택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비판하실 수 있어요, 국가 정책에. 근데 비판을 한다고 한들 내가 시험을 국가가 제시하는 시험을 봐야지 대학도 들어가고 합격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정인들은 그런 것들 어쨌든 잘 수용한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에. 지금 시대에 맞는 공부를 잘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력적으로는 높이 평가받을 만해요. 그래서 정인들은 골고루 잘한다. 골고루 잘하고요. 인정받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인이 하는 공부, 정인이 습득한 거에는 반박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인된 공부거든요. 정인들의 장점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될 때까지 파고드는 게 최고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은 외우는 거지만은 어쨌든 이게 납득이 안 되면 파고들어요. 근원까지 파고드는 힘이 있어요. 원리. 예, 원리를 파고드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때 식신상관이나 재성들은 수학 공식을 외우거든요. 수학 공식을 외워요. 공식. 공식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고 공식이 탄생한 역사적 근거는 무엇이고 누가 이 공식을 만들었고는 식신생재, 상관생재, 식상하고 재성한테는 중요한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정의는요, 그것도 좀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게 탄생하게 된 원리, 역사적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파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정인의 장점은 그런 것들이고요. 정인은 공부에 압박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좀 주시시켜야 돼요. 네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시시켜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인성을 얼마만큼 일간이 잘 끌어들이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인을 갖추고 있고 그 인성을 충분히 소화한다. 일간이 인성을 잘 끌어들이고 있다. 혹은 일간이 그 인성을 끌어들여서 식신상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러면 공부 잘하는 명이에요. 인성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일간이 왕할수록 좋고요. 두 번째는 식신상관이 힘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인성이 너무 많아. 정인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은 공부하는 시간은 요만큼인데 소화되는 양은 요만큼이기 때문에요. 공부 시간을 투자한 것 대비 성적은 별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겁운이라던가 식상운에 성적이 올라가요. 자, 편인은 말 그대로 편식이에요, 편식. 편식.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만 하는 게 편인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 그래서 편인들은 특화시켜야 돼요, 결국에는. 편인들을 이제 특성화고라던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공부에 특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학교도 중요하겠지만, 과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게 편인들이에요. 내가 편인인데 딴건다 모르겠고, 수학만 너무 재미있어. 혹은 다른 거다 모르겠고, 영어만 너무 재밌어. 그러면은 그쪽으로 아예 특화시켜 버리는 게 나아요, 편인들은. 왜냐면 다른 것들은 공부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편인들의 공부는 이것저것 다 잘하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이 해야 될건 이런 거예요. 그래, 이 공부는 조금 못해도 돼. 대신에 이건 무조건 100점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리고 그 영역만 100점을 받으면 잘갈수 있는 특성화 대학들이라던가 그런 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선택해서 보내주는 게 훨씬 나아요. 편인들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공부라면요, 밤새서 합니다. 밤새서. 밤새서 합니다. 어렸을 때 어떤 특별한 공부에 눈을 뜨는 애들이 있어요.
내 아들은 이제 5살인데 자동차가 너무 좋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막 브랜드라던가 모델명이라던가를 너무 빨리빨리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대부분 편인들의 기질이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런 쪽으로 특화를 확 시켜버려야 돼요. 특화를. 대운의 비겁도 해당이 되죠. 인성을 소화하는 능력이 대운의 비겁이 늘었다 그러면 머리가 갑자기 좋아져요. 그래서 편인들이 있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요. 너무 이것저것 다 잘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다니까요. 다이아몬드형 밸런스가 잘 맞는 유형이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요. 편인들이 보통 자기가 좋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 우리가 얘기하는 편인, 편재, 상관 이런 약간 흉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확 쏠리는 힘이 세죠. 저 같은 경우는 편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성들의 공부는요, 받아들이고요, 습득하고요, 수용하고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요. 편인은요, 나한테 필요 없다 싶으면 다 버리고요, 받아들였다가 버리고요. 필요한 것만 아주 120%, 130% 확장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정인들은요, 골고루, 니 얘기도 맞고, 니 얘기도 맞고, 이 이론도 괜찮고, 이 이론도 괜찮다. 그래서 정이 있는 사람들이 편인 공부를 한다 그러면요, 선생님이 여러 명이에요. 이 이론도 들어보고, 저 이론도 들어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 끌어오고. 편인들은요, 어떤 특정 선생님이라든가 특정 이론에 꽂혀서 그거를 확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죠. 예,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성의 공부는 습득하는 거, 수용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고요. 식상의 공부는요, 수용하면서 반박하고, 아니라고 하고, 체화하고, 이런 게좀더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의 공부는 이론 공부고요. 식상의 공부는 실기적 공부에 잘 맞아요. 이론이 중요한 게 있고, 실기가 중요한 게 있죠. 네, 그래서 인성하고 식상이 다 있으면요, 이론을 실기로 잘 승화한 거예요. 잘 승화한 겁니다. 그래서 편인들은 조심해야 될 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돼요. 제가 지금 정인이 들어오니까 사실 옛날 영상들, 옛날이 하여튼 불과 2, 3년 전 영상들이겠지만은 그 영상 보면 요즘에 좀 얼굴이 빨개져요. 제가 제 영상을 보면은 빨개지는 영상들이 있어요. 와, 이때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정인 눈이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관들은요? 정관들은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은 공부가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관의 목적이라는 건 직업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부 압박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압박을 해도 괜찮은 유형이에요. 관이 있는 사람들. 관이 강하면 강할수록 압박을 해라. 정관이 있으면은 일단 그거부터 얘기하세요. 너의 직업은 공부하는 게 직업이다. 학생의 본분이 뭐예요? 공부잖아요. 상관한테 학생의 본분 운운하면 절대 안 돼요. 상관들은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이러면은 따지고 반박하고 그러면은 엄마의 직업은 뭐냐 이러면서 집안일 아니냐 엄청나게 태클이 들어와요. 상관들은 압박을 하면은. 근데 정관은 압박을 하면 일정 부분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죠. 특히 정관이 정인까지 보게 되면요, 모범생이에요. 그냥 모범생. 그 모범생이라는 게 성적이 뛰어나서 모범생이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 지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관이 있으면 일단 그런 것도 얘기하시고, 더큰 것은 나중에 직업을 볼 때, 그러니까 정관들은 사실 최소한 4년제도 나올 수 있고요.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직장 지명인 경우가 많은데,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공무원,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 정관들을 공부시키고 싶으시면요,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부터 대화로 풀어나가서 그 친구가 가지고 싶어하는 직업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그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합니다. 정관은 인성이 있는 경우에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재성이 있어도 열심히 해요. 재생관 돼서 관을 지향하는 목표가 뚜렷하다 그러면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관의 정인이면 그쵸, 교과서 스타일이에요. 예. 완전 모범생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입장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키우기가 마음 편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어른들이 시키는 거 잘하고, 학생의 본분 다 지키고, 사주에 상관이 강하다 이러면은요, 식상이 강하고, 뭐 이런 재가 발달하고, 이런 유형들은 대체로 이제 한 번씩 비행을 해봐요. 중고등학생 때 담배도 한 번씩 건드려보고, 뭐 술도 마실 수도 있고요. 근데 관인들은 절대로, 절대로 안 그럽니다. 딱 자기 본분을 지켜요, 정말로. 반듯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범생인데 성적이 높고 낮고 이런 거를 따지기 위해서는요, 오행의 흐름이 중요해요. 오행의 흐름. 근데 그걸 얘기하자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생설이 잘 되는 구조, 네, 생설이 특히 일간을 잘 설계하는 구조 혹은 생의 구조가 좀 아름답다. 특히 일간이 중요해요. 공부 실력은. 합격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 다른 운이라던가 이런 격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냥 공부를 잘하고 안 하고는 일간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 에너지를 잘쓸수 있는지 아닌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뭐 따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십성을 이해하자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인성 없는 정관은 모범생이 아니던데. 예, 그럴 수 있어요. 관을 받아들이는 수용 태도가 안돼 있는 거니까. 예, 아닐 수 있어요. 충분히. 무인성이면. 그래서 불만이 가장 없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관인들한테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평관은 어떨까요? 평관은. 평관이 정관하고 똑같은 관으로 보시되, 평관의 공부는요, 그러니까 직업, 똑같은 직업이라던가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겠지만은, 대체로 특수한 직군, 특수한 직업에 연결되어 있는 공부, 그런 직업적 목적을 가지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 게 평관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평관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수능에서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도 있나요? 예, 저 수능 볼 때는 4점짜리고 있고, 2점짜리 있고, 3점짜리가 있었거든요. 2점짜리는 보자마자 10초 만에 풀리는 건 대체로 2점짜리고, 3점짜리는 한번 꼬아서 되고, 4점짜리는 문장이 엄청 긴데 그걸 내가 문제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지 4점을 받을,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었어요. 대부분 주관식이었던 것 같고, 평관은 기복이 심해요. 4점짜리는 잘 맞추는데 2점짜리를 못 맞추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평관은 어려운 문제를 얘기해요. 어려운 문제. 근데 그 평관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관이 있는데 식상이 강하거나 인성이 강하면요? 공부를 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상이나 인성이 평관이라는 사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공부를 잘 못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로 그런 유형들은 자기가 그 맞는 특수한 직업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군, 검, 경, 법. 의사 이런 거 그런 쪽 직군에 맞춰서 공부를 하겠죠. 평관이 의사라면은 수술하는 의사고요. 정관이 의사라고 하면은 수술보다는 약 처방이라던가 내과 뭐 내과 중에서도 이렇게 가정의학과 이런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죠. 달라요, 영역이. 그런 현장, 어려운 현장에 더 맞닥뜨리게 되는 건 대체로 평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평관이 공부를 잘한다는 건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신 제사를 해야죠. 상관 제사라든 식신 제사라든 사를 해결을 하는 거는 식상으로 하는 거고요. 인성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요. 사를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인상생을 하는 특히 인성이 잘 발달했으면요. 출제자의 의도를 빨리 파악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출제자의 의도는 대부분 인성이 사를 본 경우예요. 물론 관을 봐도 그런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출제자의 의도 이러면 이게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문제 풀면 되지 무슨 의도가 중요해.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예. 문제를 그냥 내지 않아요. 이런 해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를 내면서 그냥 내지 않더라 보니까. 그래서 보통 살인상생 된 명들은요. 얘가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를 생각을 하죠. 근데 평관은요. 평관이 물론 힘도 있어야 되고요. 그 평관을 해결하는 인성이나 식상도 힘이 있어야 공부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보통 어린 나이에 재성운을 만나게 되면 항마제로 작용을 해서요. 공부 안 하고 노는 쪽으로 치우쳐진다거나 아니면 공부보다 돈을 먼저 벌고 싶어 한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재성운을 초년에 만나게 되면은.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돈을 버는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식상이 공부하는 유형, 그리고 재성이 공부하는 유형, 인성이 공부하는 유형, 관살이 공부한 유형이 대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좋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줄 텐데요. 그들한테 맞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맞는 방법. 그들한테 맞는 방법을 사주를 보고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주에 재극인이 심하면은 대체로 공부가 잘안 됩니다. 특히 제가 발달하면은 머릿속에 잘안 들어와요. 예. 그것도 일정 부분 감당을 해야 되고요. 비견겁재가 공부하는 방법은 딱히 비견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겁재가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라는 건 없어요. 예. 공부 방법으로는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 다른 것들하고 조합을 하셔야 돼요, 비견겁재는. 그래서 비견겁재가 있는데 상관이 있다 이러면요.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경쟁을 붙여야 되는 거죠. 비겁은 그냥 경쟁이에요, 경쟁. 굳이 비겁을 자극하기 위해서는요. 경쟁의식을 심어주면 돼요. 경쟁의식. 비교하는 걸 누구나 싫어하지만요, 약하게 비교를 해줘야 돼요, 비겁들은. 그래야 내가 쟤를 이겨야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하지. 그래서 그런 승부욕이라든가 경쟁의식을 자극하면 되고요. 요즘에는 대체로 그런 것들을 공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게임으로 많이 풉니다, 요즘 애들은. 그래서 게임은 사실 학부모님들의 적이랑 똑같죠. 학부모님들의 적은, 다른 친구가 아니라 게임이에요, 게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맞아요. 재극인들의 장점은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요,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성적을 얻어내요.
그게 제극인의 최고 장점이에요. 인성이 수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받아들이고 외우는 거고 습득하는 건데 그것도 체화랑 습득이 또 다르니까요. 근데 제극인에 대해 있으면요, 딱 시험 문제로 나올 것 같은 것만 밑줄 쳐가면서 별표 쳐가면서 색연필로 강조해가면서 공부하는 건다 제극인들이에요. 특히 재성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합니다. 이게 문제로 누가 봐도 문제로 낼것 같지 않아 이러면 무조건 다 제껴버려요. 그래서 공부하는 양이 줄어 있어요. 인성이 공부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그런 문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가 상관없이 다 수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정의는. 그래서 머릿속에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이 들어 있어요. 지식이. 그래서 제극인이 적절하게 되어 있어야 내가 공부할 때 적절한 시간 안배와 투자를 해가면서 합니다. 재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때 문제 한 개당 주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특히 수능 같은 거 봐봐요. 문제 하나당 2, 3분 만에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성들은 생각하다가 시간이 다 걸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인성들은. 예. 재성이 적절하게 있어야 시간 안배를 굉장히 잘한다는 소리예요. 어려운 거 있으면 넘어가고, 쉬운 것부터 빨리 풀고,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에 몰빵해서 그런 식으로 시간 안배를 하는 게 대체로 재성이 있어야 가능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인성이 발달한 사람하고 제극인이 된 사람하고 이렇게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인성 발달자들이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극인에서 근데 그 재성이 인성을 수용할 정도의 그런 역할은 해야 돼요. 제극인이 너무 심하면은 항마제가 돼서 인성의 수용이 잘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항마제로 작용을 했거든요. 네. 대운이 무오 기미대운으로 가서 재성들이 너무 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인성으로 받아들이는 게잘안 됐던 거고. 오히려 저는 경신대운 들고 나서 막 수능 경제 이런 거 보기 시작하고 요즘에 현우진 쌤 핫하잖아요. 그걸 지금 이 나이에 보고 있어요. 와, 재밌다 이러면서. 그래서 와, 어렸을 때 재성이 아니라 인성운이 들어왔으면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해요. 예전에 그 스타 강사 중에 최진기 강사님 경제 강의도 나이 먹고 막20 넘어서 봤어요, 그거를. 와, 옛날에는 왜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지. 그래서 재성하고 인성이 있으면요, 인성이 재성의 핍박을 이길 정도는 돼야 된다. 인성이 너무 약해지면 안 돼요. 자, 그리고요, 무엇이든지 혼잡은요, 공부에 도움이 안 돼요, 혼잡은. 그래서 어떤 거라도 혼잡은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다. 식신상관 혼잡도 그렇고요. 재성 혼잡, 인성 혼잡, 관성 혼잡. 혼잡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그 최상위권은 진짜로 만만치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 혼잡을 해결해주는 글자가 만약에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뭐, 정화랑 병화가 둘다 있어서 혼잡인데, 정인합을 했다던가 병신합을 해서 그런 혼잡을 하나 해결을 해줬다! 이러면은 성적이 그때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일간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벼락치기는, 일단 벼락치기 기본 조건이 신왕 해야 돼요. 예, 신왕. 신왕해야 벼락치기가 잘 맞죠. 예. 신약하면 벼락치기랑은 인연이 크지 않아요. 빅업을 잘 쓰는 방법. 예, 벼락치기. 만약에 여기서 빅업이 강한 분들이 계신다, 벼락치기가 정말 잘 맞는 거예요. 예, 빅업이 없으면 벼락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인 거예요. 빅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예를 들어서 비견이 두 개가 있다. 그럼 내가 혼자서 3인분의 공부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8시간을 한 건데 24시간만큼 공부를 한 거예요. 빅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몰아쳐서 하는 공부는 잘 하죠, 빅업들은. 저처럼 무빅업들은 네, 잘안 맞습니다, 벼락치기가. 단어 시험 같은 건 벼락치기 할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간단하게 십성으로 보는 공부 방법은 딱이 정도 준비했습니다. 예.